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쓰던 건데? 어, 이거 진짜 신기해. 와, 이거 다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2억이에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냐면요, 무려 한 2년 전쯤에 화장품 공장에 다녀온 컨텐츠를 유튜브에 한 두 개 정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 공장 방문하는 거 너무 신박하다, 유익하고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오늘은 새로운 화장품 공장에 왔습니다. 오! 아마 유튜브에 화장품 공장 견학 컨텐츠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요, 세종시에 있는 한국콜마 회사인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거의 반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라고 해서 오늘은 또 여기에 와봤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 빵꾸나 페디큐어 했는데 뭔지 아세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역사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둘러볼까요? 방문하면 기념 촬영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저... 아, 여기 뒤에요? 아, 다행이네요. 지금 양말이 빵꾸 나왔고. 감사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먼저 저희 기업 이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이념으로는 인간 경영, 가치 경영, 기술 경영, 책임 경영이 있고요. 다음은 저희 핵심 가치이고요. 수의 걸음처럼 느리지만 끝까지 정진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3월달까지 지리산 둘레길 전 임직원이 건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가나요? 네? 돈 더 주시나요? 화장품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네요. 제약도 하고. 몰랐어요? 아, 이게 막 LG 생활건강 이런 것도 막 일동 이런 게 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네, 원래 ODM 특성상 제조는 여기서 하지만 그 고객사의 그... 진짜 오래된 건가 보다. 92년도인가요? 1990년 5월 15일에 창립을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네요. 최초로 1, 2호를 취득한 증서입니다. 이게 화장품 연구원 약간 그런 네. 건가요? 저희 CI고요. CI가 뭐예요? 네? 이거 다 없어. 와, 이거 데뷔 이거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쓰던 건데? 와, 초기 생산 기초 화장품이래요. 이게. 이거 열면 하얀색 크림이야. 아, 난 이거 식물나라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봤었는데.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제론이 저건 뭐야? 저거 개샴푸인가요? 아, 맞네요. 실내견용 이렇게. 색조 제품. 우와, 콤팩트 파우더래. 최초로 파우더, 고체 파우더로 만든 제품이에요. 안티프라이어.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보니까 막 록시땅, 에스트로더, 맥이랑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전 이게 난 무조건 해외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생산해갖고 납품도 하고 한다고 하네요. 와, 이거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와, 이니스프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만한 거 다 여기에 다 있네요. 진짜 많이 생산을 하네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러 가는 건가요? 네. 신식이다, 신식. 이 손은 뭐예요? 말씀드렸던 저희 우보 소의 걸음처럼 느리지만 끝까지 정진한다라는. 이제 화장품 생산하는 데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눈으로만 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나왔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크고 생각보다 최신식 기계들도 많고 되게 청결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장이 진짜 커요. 이렇게 큰 공장 처음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화장품들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밀상 같은 게 유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되지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배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하시네요. 이제 어디로 가나요? 품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그냥 나갈 수는 없으니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계. 아, 지금 이 기계가 뭐냐면 TOC라고 해갖고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유기물을 체크하는 그런 기계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화장품이 쉽게 변질되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따로 검사를 해갖고 더 안전하게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빨아당기고 있는 거라고 하시네요. 이건 다 뭐 하는 기계들이에요? 유해 물질 같은 거, 환경 호르몬 같은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장치들이라고 하시네요. 엄청 많죠? 지금 여기 말고도 이렇게 쭉 있는데 진짜 많아요. 비싼 장비예요. 아, 이게 제일 비싼 장비예요? 2억짜리. 아, 2억이요? 여기 2억이에요? 네. 와. 비어있는 데스크탑 아닌가요? 중금속 분석하는 거예요. 아, 중금속. 아우. 오, 이게 중금속 분석하는 기계인데 2억짜리라고 하네요. 화장품 공장도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뭔가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빨아들여서 일로 이렇게 가나봐요. 갑자기 가져오셨어. 아, 이게 뭐냐면 저희 뭐 기기분석이랑 미생물 쪽 국제적으로 분석 능력이 우수하다고 LGC 이제 영국에서 하는 국제 생명력 평가고요. DLR이라고 독일에서 하는 생명력 평가.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미생물이 자라면 탈락. 그렇죠. 이게 미생물이 만약에 자라면 이제 농농균하고 황색 포도산 구균하고 대장균 이런 세 가지가 검출이 되면 완전 피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실에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테스트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또 꼼꼼하게 하시네요. 짜잔. 자, 이렇게 방진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이제 포장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화장품은 어떻게 포장이 될까요? 한번 가볼까요? 짜잔. 오호. 와, 엄청 넓다. 자, 이렇게 포장실에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기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와보니까 아까 제가 2층에서 여기에 공장을 봤었거든요. 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저희가 아까 저쪽에 있는 창문으로 해서 여기를 한번 훑고 지나갔었어요. 위에서 아까 구경했던 곳을 이렇게 직접 와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와, 화장품 엄청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병을 꽂아주십니다. 여기는 에센스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네요. 와, 여긴 이렇게 자동으로 뚜껑을 닫아줘요. 너무 귀엽다. 이게 보시면 생산 목표량하고 생산량이 있는데 생산 목표량은 이 화장품에서 얼마나 오더가 났느냐. 지금 만드시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6,000개를 주문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다 하셨네요. 12,000개 정도를 생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장도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튜브를 생산을 하면 위에를 붙이거든요. 아~ 이제 그거 이제 터지는 거랑 네. 이제 외관상에 문제 없는지 긁혔거나 아~ 아니면 디자인이 뭐 인쇄가 잘못됐거나 아~ 뭐 그런 것들 없는지 일단 검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화장품 공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여기 품질관리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품질관리팀 선생님에게 네. 질문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나면 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콜마에서 나오는 여드름 진정 크림 라인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물 세안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폼클렌징을 쓰는 게 좋은가요? 네이버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QC라서 우리 회사의 좋은 점 이거는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화장품 제조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자이크 해주세요. 우와, 이거 아까 찍은 거 이렇게 사진으로 뽑아서 주셨어요. 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화장품 공장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화장품 만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화장품이 엄청 최신식 기계에 청결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에 놀랐고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가 막 찍어바르는 그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뽀송뽀송 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